국내 양대 항공사의 장기 신용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. 나이스 신용평가는 대한항공의 장기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 등급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. 신평사는 항공운송 시장 성장과 저유가로 인한 수익성 향상 여지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와 항공기 투자 부담 등 재무 안정성 개선이 제한되는 점을 들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가 및 환율 반등으로 사업 실적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중국 항공사를 포함한 외국계 항공사들의 시장 잠식도 가속화돼 재무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